대한민국의 대표 전통문화축제인 춘향제가 남원 광한루원 일대에서 개최됐습니다. 다시 찾은 일상 속에서 다시 사랑이라는 주제로 열린 축제 현장에 장유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한민국 전통문화축제인 제92회 춘향제가 다시 사랑이라는 주제로 5월 4일부터 5월 8일까지 5일간 남원 광한루원 일원에서 성대하게 개최됐습니다. 광한루원은 남원의 자랑이자 남원 시민이 가장 사랑하는 명소로서 국내 최고 여행지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입니다. 이곳 광한루원에서 열리는 춘향제는 춘향이와 몽룡이의 사랑을 주제로 한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과 춘향제왕을 시작으로 그림 그리기 대회, 백일장, 전국 춘향 선발대회 등이 열리며 각종 볼거리와 많은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 이렇게 의미 있는 전국 춘향 선발대회에서 진을 수상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앞으로 남원과 춘향제를 더 알리는 그런 진의 활동을 통해서 남원과 춘향을 더욱더 멀리 알리고 싶습니다. 주요 행사가 열리는 광한루 일대와 양림단지는 수려한 경관과 불야성이 될 만큼 아름다운 야경으로 현지 시민과 관광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또한 춘향제 기간 동안에는 광한루원을 찾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남원 관광 행운을 잡아라 이벤트가 진행되어 남원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봄, 다시 일상, 다시 사랑, 그리고 다시 춘향제를 향한 기다림이 길었던 만큼 우리를 감싸는 봄 향기 내음은 더욱 소중합니다. 다양한 문화 공연이 펼쳐지는 춘향제를 통해 전통 문화의 가치를 드높이며 다시 찾은 일상에서 소중한 사랑과 추억을 쌓는 남원 춘향제가 되길 기대합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장유진입니다.